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미규입니다. CPI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어느새 Fear and Greed 인덱스는 제법 높은 수준의 그리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가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준 가운데 아주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준 주식이 있는데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아마 제 채널을 꾸준히 시청해주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엔비디아를 8월 26일날 프리마켓 때 모조리 다 팔았습니다. 실적과 가이던스가 매우 실망스러웠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했다면 제가 갖고 있었겠지만,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워낙 크게 악화되면서 기업은 안 그래도 고평가했는데 더더욱 고평가되면서 제 평단을 위협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수 있다고 판단되어 미리 매도를 하였습니다. 엔비디아를 그래도 제법 많이 들고 있었는데, 멤버십 일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에 엔비디아 매도에 대해서 공지를 드렸으며, 이를 통해서 36%의 수익을 낼수 있게 되었고,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칼 아이칸의 IEP에 넣어서 수익의 일부에 대해서 15%를 배당금으로 확보함으로써 수익을 조금 더 공고히 하였습니다. 제가 매도를 한 뒤에 엔비디아는 40%가량 하락하였고, 저 또한 엔비디아의 펀더멘털이 워낙 좋은 기업이기에 기업의 밸류에이션만 안정적이라면 얼마든지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계속 밸류에이션을 체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12일 날 예상치 못한 호재, 실적이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을 올렸으며, 추가로 10월 23일 날 반등이 기대된다는 영상 또한 올렸고, 그로부터 엔비디아는 약43% 올라주는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멤버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에는 하루 일찍 엔비디아에 대한 분석을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엔비디아 하락과 상승을 맞춘 것은 그냥 단순히 차트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차트의 부분도 일부 적용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을 올리고 여기 텔레그램에까지 올릴 정도로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한 AI 칩 규제 때문입니다. AI 칩 규제에 대한 일정이 확실시되면서 엔비디아가 팔고 있는 A100은 2023년 3월까지, 그리고 H100은 2023년 9월까지만 중국을 대상으로 수출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바로 그 규제 때문에 중국은 재고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칩을 만들어주는 곳은 바로 TSMC인데, AI 칩 규제와 함께 엔비디아는 TSMC를 대상으로 막대한 양을 발주넣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잊어먹을 뻔했는데, 혹시라도 저희들과 함께 이렇게 장투를 해나가고 싶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US 칩 규제로 인해서 TSMC의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경기 침체와 반도체의 다운사이클로 인해서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고 다들 예상했지만, 그 예상을 깨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준 것이죠. 어닝 퍼 셰어는 1.68 대비해서 1.79달러를 보여주었고, 매출액의 경우는 19.23 빌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150 빌리언 달러치 컨센을 상회하였고, 지난해 동분기 대비 30% 이상 올라주었습니다. TSMC 실적은 훌륭했던 것이죠. 그럼 엔비디아는 어떨까요? 엔비디아는 11월 16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실적에는 엔비디아가 컨센 대비해서 실적을 잘 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내역을 잘 보시면은 어닝 퍼 셰어를 업그레이드한 애널리스트는 단 3명에 불과한 반면, 어닝 퍼 셰어를 다운그레이드한 애널리스트는 34명에 달합니다. 바로 그 결과 어닝 퍼 셰어의 기대치가 이렇게 크게 하락한 것이죠. 그럼 매출액은 어떨까요? 매출액을 업그레이드한 애널리스트는 0명이고요. 매출액을 다운그레이드한 애널리스트는 36명에 달합니다. 그 결과 컨센서스는 이렇게 가파르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이 이렇게 가파르게 조정이 되었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실적 발표를 할때그 목표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확률이 적어도 과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의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공지받고 그것에 대해서 조정을 맞춰서 했지만, 어쨌든 숫자 대 숫자로서 바라본다면 적어도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가능성은 높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수하세요 이런 단순한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엔비디아를 팔아서 전부 원유 쪽에 넣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다시 들어갈 돈이 없었지만, 단독적으로 행동하여 엔비디아에 세게 물리 계셨던 저희 부모님은 10월 12일날 성공적으로 대응을 하여 수익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 말을 잘 들어주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잘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세게 맞은 뒤에 대응을 잘 해서 다시 웃음을 찾으시긴 했는데, 다시 원론 쪽으로 돌아와서 엔비디아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연 평균 순이익 성장률 30% 정도가 예측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말인즉슨 피럴 린치의 공식에 따라서 엔비디아에서 적정 멀티플은 30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한 말씀 드리면은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꼭 PE 멀티플이 30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에는 사람들의 감정이 실려있기 때문에 덜 내려갈 수도 있고 혹은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 오차범위가 항상 있는데 바로 그 이유에서 여기 135달러부터 103달러인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120달러대부터 저라면 분할 매수를 시작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103달러 이하부터는 저평가이기 때문에 기업의 펀더멘탈만 괜찮다면은 걱정 없이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범위인 것입니다. 한때 PE 멀티플이 30이었는지라 그래도 나쁘진 않았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의 엔비디아의 PE 멀티플은 무려 44.9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말인즉슨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순이익 대비해서 45배를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실적이 좋으면은 주가는 여기서 더 오를 수도 있고 혹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하고 나중에 또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립되어야 하는데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엔비디아를 순이익의 45배를 주고 사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연평균 순이익 성장률 30%에 따른 적정 PE 멀티플 30이라는 것 또한 어디까지나 미래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엔비디아가 매년 30%의 순이익 성장률을 낼 수 있다고 믿는다면은 엔비디아를 정말 싸게 매수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은 30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장률이 2025년과 같이 이렇게 22%로 줄어든다면은 엔비디아의 적정 PE 멀티플은 30 아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퀀트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장기 투자라는 입장에서 정말 잘 알아야 하는 것은 기업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 방향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방향이고 실적 또한 따라올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은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장투를 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또 다른 투자처가 있다고 믿으신다면은 혹은 나의 포트폴리오가 너무 기술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나머지 변동성이 너무 취약하다면은 저와 같이 수익을 실현하고 더 안정적이고 더 저평가인 섹터로 투자를 이어나가도 되는 것입니다. 투자하는 방식에 있어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적어도 꾸준히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은 투자함에 있어서 자신만의 기준이란 것이 성립이 되어야 하고 저에게 있어서 그 기준은 기업의 펀더멘탈과 밸류에이션 그리고 기업의 미래 전망입니다. 과거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했듯이 엔비디아 또한 지금은 다시 고평가인지라 얼마든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 조심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